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자라랑 A세컨즈 그다음 망고에서 다양한 옷 쇼핑을 해가지고 왔어요. 차곡차곡 하나씩 구매를 하다 보니까 꽤 은근히 쌓여가지고 이 쌓인 옷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켜봤습니다. 옷하울은 처음 하는 거라서 살짝 두근두근 설레기도 하는데 저희 자취방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전신을 정확하게 보여드리기가 힘들어서 전신 거울로 이렇게 보여드리긴 했는데 여름을 맞이해서 상의랑 하의를 쇼핑을 하고 왔는데 다양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의 체형은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굉장히 두꺼운 하체 비만이에요. 그 중에서도 종아리가 진짜 두꺼운데 제가 살면서 제 몸무게 때에 비해 종아리가 저보다 두꺼운 사람을 아직까지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 정도로 두꺼운데 종아리가 두꺼우신 분들이 참고하시기 좋을 만한 옷들을 구매를 해가지고 왔으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제 사이즈는 66 사이즈인데 비해 허리가 좀 얇은 편이에요. 골반이 좁고 허리가 얇아서 좀 다양한 사이즈들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막 26부터 시작해서 30까지도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의 바지들을 입을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 제품은 자라의 도트 크롭탑 라지 사이즈이고 45,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크롭탑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제품이고요. 퍼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팔뚝이 더 얇아 보이는 효과가 있었어요. 뒷모습은 이렇게 스퀘어넥으로 파여져 있고요. 스트링을 이용해서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타입인데 너무 짧아서 저는 줄이는 건 하지 않고 있어요. 자라의 셔링 크롭 티셔츠 라지 사이즈이고 15,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앞부분이 파여져 있어서 가슴 부분이 살짝 부담이 되었고요. 스트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시를 꼭 속에다가 입고 입는 편인데 가방이랑 잘 어울리기도 하고 캐주얼하게 잘 사용할 수 있어서 잘 메고 다닙니다. 자라의 콤비리브드 티셔츠이고 라지 사이즈 29,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 제품은 신축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편하게 잘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퍼프가 굉장히 샤랄랄라하게 크게 되어 있어서 팔뚝 커버도 해주고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예뻐 보여요. 스퀘어넥이라서 뒤에를 잘 신경 써줘야 돼요. 자라의 도티드 스위스 오관자 탑이고 M 사이즈에 35,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퍼프의 완전 왕복 느낌? 시스루로 되어 있어서 어깨가 넓은 저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윗부분은 짱짱한데 아래부분은 살짝 헐렁한 편이라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크롭 길이에요. 소매도 고무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 끝까지 손을 댔는 것보다 살짝은 걷어주는 게 더 날씬해 보여서 이렇게 많이 입는 편이에요. 퍼프가 굉장히 볼륨감이 있죠? 이 제품은 망고의 오관자 티셔츠 퍼프 소매이고 S 사이즈에 29,000원입니다. 이게는 이 정도이고 넣어서 입는 편이에요. 퍼프가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생겼죠? 팔 부분은 고무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까칠까칠해요. 뒤에 담글 수 있게 단추가 달려있어요. 어깨가 넓은데 옷 자체가 넓어 보이게 해주는 거라서 어깨가 넓어 보이진 않아요. 이 제품은 망고의 플로이 프린티드 블라우스인데 그린 컬러의 라지 사이즈 25,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길이는 이 정도이고 소매 부분 볼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은 슬랙스에 이렇게 넣어 입는 편이고요. 헬리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파져있어서 꼭 나시를 입어야 돼요. 이 제품은 A세컨즈의 블랙 핀턱 벨트 팬츠이고 67 사이즈에 29,900원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벨트가 달려있어서 벨트로 허리 조절을 할 수가 있고 허리가 굉장히 얇게 나왔는데 위에 핀턱이라서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너플너플. 부츠컷이나 와이드핏이라기보다는 종아리로 갈수록 살짝 붙는 만핏이. 슬랙스가 기본적이기 때문에 어떤 탑을 입어도 다 잘 어울려지는 편이고요. 아까 앞서 소개했던 탑들과 다 잘 어울려서 자주 입는 편이에요. 자라의 프리미엄 마린 스트레이트 팬츠이고 블루 컬러는 40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엉덩이에서 일자로 샥 떨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짜 와이드핏. 길이가 굉장히 길어서 땅에 질질 끄셔요. 이렇게 신축성이 엄청나서 쭉쭉 잘 늘어나는 편이고 단추가 크게 되어 있는데 하얀색 포인트가 되어 있어서 벨트를 착용하는 것보다 그냥 매는 게 더 예뻐요. 이건 위에 탑을 캐주얼하게 입는 게 잘 어울려서 그렇게 많이 입는 편이에요. 자라의 프리미엄 마린 스트레이트 그린 컬러는 36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세일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앞서 구매했었던 청바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것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로 그린 컬러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엉덩이 부분이 탁 달라붙는 느낌? 배 부분이 조금 탁 늘어나는 느낌이긴 해요. 이것도 신축성이 엄청나서 굉장히 편하게 입는 편인데 36은 좀 저한테 작았던 것 같기는 해요.
보통 위에는 하얀색 탑을 즐겨 입는 편이고 이것도 엉덩이부터 쭉 내려오는 와이드 핏이라서 종아리가 두꺼운 저는 이런 핏을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이 가방이랑 색깔이 잘 어울려서 이 가방을 특히 더 많이 매는 편이에요. 이것도 자라의 프리미엄 마린 스트레이트이고 화이트 컬러도 36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화이트에 화이트를 받쳐 입으니까 좀 더 화사해 보여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하얀색이다 보니까 배랑 허리가 조금 찡기는 게 티가 나는 편이라서 이는 살을 좀 더 빼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많이는 입지 않아요. 에이세컨즈의 스카이 블루워싱 하이웨이스트 데님 팬츠이고 70M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49,900원입니다. 솔직히 허리는 M 사이즈보단 S 사이즈가 더 잘 맞았는데 엉덩이랑 허벅지, 종아리까지 봤을 때 이게 좀 더 여유있는 부츠컷 느낌이라서 이걸로 구매를 했어요. 고무줄이 속에 들어있어서 스펀기가 어마무시하고요. 앞서 소개했던 탑들과 다 매치가 괜찮아서 자주 입는 편이에요. 널널한 부츠컷이라 편하기도 하고 완전 하이웨스트라 배꼽을 넘어서 허리까지 오는 편이라 크롭탑을 입을 때 손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자라, 에이세컨즈, 망고, 스파 브랜드 하울을 끝내게 되었는데 옷쇼핑 하울은 처음이라서 살짝 어색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엔 조금 더 발전하겠죠? 궁금하신 점이나 공유하실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그럼 댓글을 남겨드릴게요. 그럼 다음에도 또 만나요. 안녕.